지금 몇 시? 몇 시 이야기? 들의 시간! 오늘의 이야기는 당연한 게 아니야! 너 영어 아니? 유튜브 영어 학습 채널 헬로 캐리. 아 배고파. 엄마 밥 주세요! 글쎄 미안한데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봐야 돼. 냉장고에 밥도 있고 반찬도 있으니까 오늘은 한 번만 차려 먹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녁은 차려주고 나가셔야죠. 아 그러니까 미안해. 엄마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 아직도 일이 많아. 엄마 나가봐야 돼. 미안.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엄마 잘 들어봐요. 부모님이 아이한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건 아주 당연한 역할이라고요. 당연한 역할, 당연한. 아유 우리 당연 공주님 또 당연 시작했네. 하지만 정말 미안해. 엄마 나가봐야 돼. 안녕. 아 엄마 어디 가요? 아 배고픈데. 아 직접 차려먹기도 귀찮고. 아 몰라 안 먹어. 아 배고파. 아 슈퍼나 갈까? 나나나나나 슈퍼에서 사 맛있는 초콜릿을 따라란 먹어볼까? 맛있다. 이 쓰레기는 잠깐만. 얘야 응? 왜 그러세요? 이렇게 길에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건 좋지 않아요.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나? 이 거리의 깨끗함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지. 너무너무 잘됐다. 그럼 아저씨가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얘야 이게 아니잖니. 왜요? 너무너무 잘됐는데. 전 맛있는 초콜릿을 먹고 쓰레기를 땅에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이렇게 딱 나타나 주신 거죠. 환경미화원의 당연한 일은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아저씨가 버리시면 되겠네요. 어허 하지만 얘야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이건 그냥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가 됐을 것 아니니.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란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저씨가 여기에 계시고 아저씨의 당연한 일은 요것을 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버려주시면 돼요. 자자자. 아이 그러니까 얘야 이게 그렇게 당연한 일이 아니란 말이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이 당연한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지. 뿅! 안녕! 나는 당연한 나라에서 온 당연요정이라고 해. 당연요정? 그게 뭐야?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당연이라는 단어를 엄청 좋아하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받아들이려고 해. 날 제자로 받아들인다고? 그럼 나도 당연요정이 되는 거야? 당연하지! 그리고 당연이란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들을 수 있다고. 모든 게 당연한 세상 너무너무 아름답지? 오! 내가 꿈꾸던 거야! 모두가 당연히 자기의 역할을 하는 당연한 세상! 후! 좋아! 오늘부터 내가 바로 보여줄게! 어? 우와! 수업 끝났다! 잠깐! 집에 가기 전에 선생님이 숙제를 주겠어요! 짜잔! 이게 다 숙제라고요? 당연하지! 내일까지 다 해오도록 하세요! 게다가 내일까지? 말도 안 돼요! 어허허,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열심히 해오는 게 학생의 당연한 본분이에요. 당연한 본분, 알겠죠? 당연? 내가 자주 쓰던 말인데? 설마, 당연한 세상이 이런 건가? 어? 뭐야? 초콜릿 딱 하나 남았네? 내가 먹어야지. 언니, 뭐 먹어? 아, 왜 하필 딱 이런 타이밍에. 아이, 초콜릿 먹을 거야. 내 거야 이거. 아 치사해. 그거 하나 남은 거지. 나 줘. 나 내가 왜 널 줘야 되는데. 이거 내 거야. 내 거. 어참이 언니 내가 어디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언니 있잖아 동생한테 양보하는 건 언니의 당연한 역할이야. 당연한. 아 거기서 당연히 왜 나와. 아니야 이건 당연히 내 거라고. 내 거. 엄마한테 이른다. 엄마. 아 왜? 또 무슨 일이야? 언니가 초콜릿 하나 남은 거 혼자 먹었대요. 동생한테 양보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죠? 맞네. 첫째가 동생한테 양보하는 게 뭐 당연한 거지. 자 동생한테 좀 나눠줘. 아 내가 먼저 발견했어. 이거 내 거야. 왜 그래? 아 치사해. 나 울 거야.
아우 정말 동생이랑 왜 이렇게 싸워 루시야. 아 맞다, 너 시험 친 거 어떻게 됐어? 시험? 1등 했어요. 어머 정말? 우리 딸 당연히 해낼 줄 알았어. 뒤에서 1등. 아휴 그럼 그렇지, 그렇게 성적이 오를 리가 없지. 나 공부 좀 열심히 해. 아 초콜릿 하나 먹으려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정말 속상해 루시야. 공부 좀 열심히 해. 1등 하는 게 당연히 학생의 본분 아니야? 하, 1등이 어떻게 당연해요? 그럼 당연히 길에서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동생한테 양보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숙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엄마 말도 잘 들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1등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어? 뭐야?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인데? 당연히 내 말도 잘 들어야 됐고, 넌 당연히 내 제자니까. 너 어디다 나왔어? 이 당연 요정 나 원래 세상으로 돌려줘. 네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당연한 세상 너무너무 좋잖아. 뭐가 좋아? 하나도 안 좋아. 어? 넌 맨날 당연하다는 말로 남들한테 시키기만 했잖아. 이제 반성하는 거야? 어 반성해. 그러니까 나 빨리 돌려줘 제발. 당연히 안 돼. 넌 내 제자니까. 그럼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당연했지. 너랑 같이? 당연했지. 평생? 당연했지. 아 안 돼 싫어. 오늘 루시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당연하지. 그럼 루시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